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니까 지금 윤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뭐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막 내놓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난국을 극복해야 되니까. 이제 대학병원을 중증 중심으로 변환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 관련된 내용을 보고 돈을 어디서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할 거고 중증 중심 병원으로 가려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전공의를 줄이고 전문의 위주로 이런 전문의를 대거 뽑아야 될 거. 그 돈을 어디서 당신들 염출할 거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중환자 최소 절반으로 늘려야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 이걸 보면서도 참 이 관료들이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수가가 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중환자 비중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증 질환에 대한 수가를 정상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병원들이 중증 환자를 더 늘리도록 하는 게 아니고 중증 환자를 절반으로 정해놓고 그다음에 뭘 하겠다 이야기인 거죠. 그 이분도 뭐 관료 출신이다.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이니까. 이래서 참 욕을 먹구나. 의료계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겠구나.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상급 종합병원, 대형병원으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은 중환자실 병상을 지금보다 최소 15% 늘려야 되는데 지금 수가를 가지고 이런데 병상을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중증 입원 환자도 지금보다 최소 16% 늘려서 중증 응급 환자 비율이 전체 절반 이상이 돼야 된다. 바람직한 일이죠. 바람직한 일인데 그럼 수가를 여러분들 정상화시키면 자동적으로 뭐죠? 그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 발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목표를 정해놓고 한국의 대형병원은 중증 희귀질환 치유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맞춰놓고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온대 수가를 그럼 어떻게 정상화할 건데 돈은 누가 될 건데 환자가 얼마를 더 돼야 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돼 정부는 여건이 있어 아무 이야기도 없는 겁니다. 보니까 1955년생으로 전형적인 보건복지부 출신이네. 그러니 이게 말이 뭐 말빨이 여러분들 참 대형병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별 수가는 해외 주요국의 절반의 10분의 1 정도는 낮은데 그럼 중증질환만 이름 받고 나머지를 줄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왜 여러분들 경증 환자를 받았냐. 수가가 워낙 낮으니까 박리다매로 환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세브란스 병원의 한 교수는 저수가 때문에 빅5 등 대형병원은 1분 치료로 병원당 하루 1만 명 안팎 외래 환자를 보는 박리다매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보다 의사수는 절반 이하지만 병상수는 3배 이상이다. 그런데 병상수를 더 늘리라는 거 아닙니까? 중증 환자를. 그럼 수가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뭐 이제 이 사람들은 참 내가 보면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수가 문제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과의 인력이 왜 부족합니까? 수가가 뒤를 안 따라주니까. 대형 병원들이 왜 여러분들 환자를 많이 봅니까? 수가가 낮으니까 환자를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수가가 워낙 낮으니까 대형 병원들은 인건비가 많이 드는 전문의 대신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가능한 전공의를 많이 쓰고 최대한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서 병상수를 늘린 거 아닙니까? 수가 낮고 병상수를 늘려야 1분짜리 진료를 늘려야
대학병원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수가를 낮으니까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전공의를 많이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대형병원들이 40% 전후가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들이 하는 게 뭡니까? 중증병원을 위해 가지고 병상수를 15% 늘려라. 그럼 수가는 현재대로면 경증 환자들은 받지 말라. 그럼 수가는 현재면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실현되려면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구체적 재원 조성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빅5의 한 신경외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것들을 실행하려면 근보 재정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지금 전공의 한 명을 대체하려면 전문의 2, 3명, 4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드는 인건비만 최고 16배로 늘어난다. 그거 어떻게 충당할 건데? 답 없음. 알아서 함.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의를 의존을 줄여가지고 전문의 PA 간호사 중심 병원으로 가겠다. 다 돈인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 한 명을 대체하려면 전문의 2명에서 4명이 필요한데 그 인건비가 16배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런 부담할 겁니까? 아무 그러니까 뭐 설득력이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희들은 그냥 정년퇴직하고 나면 나가버리면 그만인 거니까. 그거를 의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경험해 온 겁니다. 인력구조를 바꾸라는데 비용이 뒷받침해 줘야 인력구조를 바꿀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거 중환자실 중증수술 중증입원수가 인상 돈, 응급실 전문의 간호사 당직 수가 신설 돈, 근무주 80시간 60시간 연속 근무 30년 24시간 수련비용 국가지원 강화 돈, 돈 누가 낼 거냐 이야기죠. 돈 문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강보험료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문 정권 안에서는 또 이런 건강보험 적용 대상폭을 확 늘려가지고 매년 물가상승률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높은 페이지로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노년에 있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건강보험률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당주도 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이 이러면 늘어나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또 이런 건강보험을 때리니까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절반은 사업자가 또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사업자는 또 얼마나 이런 부담이 늘어나겠습니까? 아니 사업자가 좀 부담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사업자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뭡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력이 계속 낮아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여기 보시면은 노인 진료비 비중이 여러분들 전체에서 2030년은 65%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전체. 그럼 과잉 진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나와야 될 것이고 자가 부담을 늘려가지고 과잉 의료 수요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모두 다 이런들 표 때문에 다 벌벌 떨고 여러분 이렇게 노인들은 이거 젊은 애들 다 이런 뒷받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를 때리 부어야 여러분들 이렇게 지출을 다 만족시키겠냐 이야기입니다. 적자가 계속 이런 커지지 않습니까? 여기 2023년도에 지출 95조 수입 83조 2025년도에 지출 111조 수입 91조 이거 누가 담당할 거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전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지불이 맥시멈이 아마 일본의 수십 배일 겁니다. 최대한 이름 지불할 수 있는 한계치가 다 우승이지 않습니까? 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다 까먹어가지고 적립금이 제로네 제로. 문정권제 다 이런 퍼먹어가지고 여러분들 20조를 다 날려버린 겁니다. 닦아 써먹은 겁니다.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센티브에 반응하니까 1년에 뭐죠? 한 뭐 200회 과잉 진료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잉 진료를. 그리고 자가 부담을 늘려가지고 불필요하게 이런 병원을 안 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럼 재원이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보험료를 올려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충동하겠습니까? 충동할 수 없는 거죠. 이래 젊은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벌써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경고거든요. 2025년도 이런 적자폭 보시기 바랍니다. 적립금이 하나도 없고 적자 생기면 그대로 세금을 떼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 늙어가고 노인 의료비가 지금 65%나 차지하는 겁니다. 여기는 과잉 진료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자가 부담 늘려야 되고 병원 간 횟수 줄여야 되고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여러분들 건강보험 적용 범위 줄여야 되고 그럼 악소리 나겠죠. 악소리 안 나면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겁니다. 이래가 되겠냐 이야기죠. 애들한테. 전부 다 뭐죠. 건강보험에 빨대를 대고 다 빨아먹으니까 의료 쇼핑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는 표 떨어진다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아무튼 징글징글해요. 지금 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20조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 20조 적자가 나와요. 20조를 그대로 세금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3년 11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번에 또 윤 정부에서 의료 무슨 계획을 한다고 이렇게 또 흔들어 놨으니 또 몇십 조를 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가 올려준다고 매년 허풍던 것이 20년 지났습니다. 이 많은 걸 실현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디에서 끌어올 거냐 이야기. 메이저 감옥 응급실 중환자실 진료 수가 확실하게 현실화하면 그냥 병실 안 하려고 하더라도 하게 된다 이야기. 정부 말대로 이러면 중증 환자 50% 늘리게 되면은 50% 비중 늘리게 되면은 현재 수가는 파산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